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학부형이 원하는 것을 베이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AI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키다리 아저씨 대표 송지성입니다. 저희 키다리 아저씨는 우리 아이들이 A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는 AI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2019년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 CES에 참석해서 보니까 딱두 단어로 압축되더라고요. 로봇과 드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 자녀 방해였습니다. 자녀 방해에 관심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어릴 때이 아이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개성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방뿐만 아니라 가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는데 집중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학원도 다니고 그냥 아무 자기와는 상관없는 데를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아이의 정체성을 찾는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가 CES 간 보고 나서 로봇과 연결되면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아이의 관심도에 따라서 뭐 책상에 보면 관심이 없는 과목이라든지 수업을 할 때면 점점 그 점점점 그 딴짓을 하게 되죠. 하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집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집중하고 어느 것을 딴짓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이 아이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특성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쓰는 언어도 파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이들은 혼잣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할 비밀스러운 친구를 만드는데 그 목표를 두고 본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의 행동이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그 아이의 삶에 가장 풍요롭게 나타날 수 있게끔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그래서 단계별로 언어, 말하는 데 집중하는 교육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라는 로봇과 함께 아이들의 말하는 습관, 행동, 그런 것을 개선함으로써 아이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고 좋은 질문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베이스 러닝 같은 그 스스로 좋은 질문을 할수 있도록 이 솔로를 통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특성을 찾고 아이의 정체성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나의 그 비밀 대화 친구 솔로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지만 챗GPT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수많은 지금 AI 쓰나미가 올해부터 시작될 거로 보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의 나만의 비밀 대화 친구를 만드는데 이 로봇이 활용될 것이고요. 1차적으로 아이의 언어, 그 다음에 아이의 그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그것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이 아이의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한, 이 솔로가 이제 이 플랫폼이 돼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교보제도 개발할 것이고, 나아가서 아이들 방에서 가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교보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도록 같이 아이들 방을 꾸미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아이들의 관찰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게 리포트가 돼서 아이들의 그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고요. 네, 아이들의 비밀 친구가 되리라 믿습니다.